네, 안녕하세요. 아르테미스 희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신 기자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오랜 시간에 거쳐서 저희 아르테미스가 드디어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랜 시간을 거친 만큼 저희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그런지 정말 긴장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여름에 저희 앨범이 나온 만큼 많은 분들이 저희 아르테미스로 더위를 또 이겨내시면서 저희 예쁘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르테미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 노력이 결실로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정면 왼쪽 오른쪽 이거는 본인이 한번 포즈를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포즈를 취해주시면 우리 기자님들께서 가장 아름다운 포즈를 기사로 써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하슬씨 포토타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맞춰서 정말 뜨겁게 준비한 앨범이 발매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쁜데요. 사실 저희가 좀 오랜 시간을 거쳤다 보니까 그만큼 더 좀 열심히 준비하기도 했고 저희 스스로에게 또 너무 진심인 만큼 오늘 굉장히 하루가 긴장이 됐던 것 같은데 오늘 기자님들과 함께 좋은 얘기 나누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가고 싶습니다. 저희 아르테미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스파클이라는 곡은 누구나 사랑을 하면서 반짝이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불꽃에 표현한 곡인데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저 희진과 김립, 진솔 그리고 저희 대표님께서 작사를 참여한 그런 곡입니다. 아니 처음에서 그렇게 탁탁치는 분위기 반전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어페어라는 곡은요 사랑의 비대칭에 대해서 말하는 곡인데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 안 사랑해? 라는 귀여운 감정 표현을 하는 귀여운 감정 표현을 좀 담담하게 표현하는 그런 곡입니다. 난 네가 좋은데 너는 아니야. 네. 네. 일단 뮤직비디오 감상 포인트는 사실 저희도 굉장히 좀 새로운 기법의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서 처음에 보고 되게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장면 전환을 하는 포인트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도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한 장면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 스토리 텔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팬분들이 계속 불려보시면서 뭔가 저희의 그런 세계관들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활동하는데 차별점은 앞서 이제 오드아이 서클이나 저나 이제 유닛으로 솔로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솔로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부담감이 컸었거든요. 모든 일을 12명이서 하다가 혼자 해야 된다라는 그 벅참이 항상 컸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확실히 멤버들이랑 다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고민도 서스름없이 서로 털어놓으면서 해결하고 그런 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좀 큰 차별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르테미스로서의 차별점은 사실 이제 오늘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저희가 선공개된 노래 중에 벌스라는 노래 이제 뮤직비디오가 또 있어요. 되게 신선함을 많이 느끼실 것 같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들 되게 아이돌스럽지 않은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으실 것 같거든요. 저희랑 이제 감독님들이랑 이제 얘기했었던 것도 우리는 뮤직비디오를 만들기보다 작품 하나를 완성시켜보자 라고 했던 목표의 방향성이 좀 같았었어요. 그래서 좀 아르테미스만의 그게 차별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8년차로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룹으로서 데뷔를 한 아르테미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확실히 요즘 들어서 좀 생각이 딱 드는 거는 타이틀곡 버추얼 엔젤이 그냥 괜히 타이틀이 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게 조금 TMI이긴 한데 방금
기자 쇼케이스 이렇게 기자님들한테 무대를 보여드릴 때도 제가 제 자신이 너무 좀 벅차올라가지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정도로 좀 제가 아끼는 곡이고 되게 애정이 많이 가는 곡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